손을 촉촉하게 관리하는 다섯 가지 자연 요법. 다음과 같은 천연 요법은 손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각질을 제거하며 피부를 더 매끈하고 상쾌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손을 촉촉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햇빛, 독소 및 환경에 있는 공격적인 물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에는 각질과 미세 입자가 축적된다. 조금씩 피부는 메말라가고 노화 과정은 빨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뷰티 루틴에서 손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손이 거친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행히 피부 재생을 위한 무수히 많은 화장품 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을 촉촉하게 관리하고 매끈하게 유지할 수 있는 100% 천연 요법이 있다. 이 글에서는 손을 보습하는 흥미로운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주저하지 말고 집에서 직접 손을 촉촉하게 관리해보자. 읽어보자. 손을 촉촉하게 관리하는 다섯 가지 자연 요법 1. 수분 공급을 위한 달걀 노른자와 올리브 오일. 달걀 노른자와 올리브 오일로 만든 치료제는 피부가 잃어버린 수분을 다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 표면에 붙어있는 각질을 제거한다. 재료 달걀 1알에 노른자 올리브 오일 2스푼 32g 만드는 법. 달걀 노른자를 휘저은 뒤 올리브 오일 2스푼을 첨가한다. 사용 방법 손에 치료제를 도포한 뒤 20분간 기다린다. 미온수로 헹구고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반복한다. 2. 보습력이 좋은 코코아 버터와 아몬드 오일. 코코아 버터와 아몬드 오일에 함유된 지방산은 손을 보습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준다. 두 재료 모두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재생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E와 항산화제를 제공한다. 재료 코코아 버터 1스푼 20g 아몬드 오일 2스푼 30g 만드는 법. 중탕 용기에 코코아 버터를 넣고 녹인 뒤 아몬드 오일을 첨가한다. 혼합물이 굳을 때까지 실온에 둔다. 사용 방법 소량의 치료제를 덜어낸 뒤 손에 바르고 완전히 흡수시켜준다. 헹궈낼 필요 없이 흡수시킨 뒤 매일 밤 반복하여 사용한다. 3. 손을 촉촉하게 가꾸는 코코넛 오일과 레몬즙. 훌륭한 코코넛 오일과 레몬즙을 섞으면 손에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크림 혹은 손피부에 흔히 나타나는 반점을 줄이는데 이상적인 천연 화이트닝 크림을 얻을 수 있다. 재료 코코넛 오일 2스푼 30g 레몬즙 1스푼 10ml 만드는 법. 그릇에 코코넛 오일을 부은 뒤 레몬즙 1스푼을 첨가한다. 사용 방법 자기 전, 저녁에 치료제를 손에 도포한다. 30분간 기다린 뒤 헹궈낸다.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사용한다. 참고 레몬즙이 햇빛과 닿으면 반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노출을 피하자. 4. 귀리와 꿀. 벌꿀 및 귀리 혼합물은 손 피부를 보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의 pH를 조절한다. 이 혼합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결점을 없애고 조기 노화의 징후를 예방할 수 있다. 재료 귀리 1스푼 10g 꿀 2스푼 50g 만드는 법. 크림 같은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꿀과 귀리를 섞는다. 사용 방법 손에 팩을 도포한 뒤 30분간 그대로 둔다. 미온수로 씻어내고 일주일에 3회씩 반복하여 사용해준다. 5. 각질 제거에 좋은 피마자유 및 설탕. 피마자유와 설탕으로 만든 천연 각질 제거제는 손에 있는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이 각질 제거제는 청소화학 제품이나 먼지를 만진 뒤 피부를 재생하는 데 이상적이다. 재료 피마자유 2스푼 30g.
굵은 설탕 1스푼 12g 만드는 법 그릇에 피마 자유를 부은 뒤 굵은 설탕을 넣고 알갱이가 있는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섞어준다. 사용 방법 손에 물을 적신 뒤 치료제를 바르고 마사지를 한다. 15분간 기다린 뒤 미온수로 씻어낸다.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사용한다. 손이 건조한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치료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비싼 제품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손을 개선해보자.